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6일 부산을 방문해 조기 창당을 선언했습니다. 지난 21일 제주에서 창당 선언을 한 뒤 목포에 이어 부산을 방문한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을 가속화하겠다며 안철수 신당의 발기인과 당원으로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창당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. 2월 말에 하려던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을 2월 중순으로 앞당기겠습니다. 안 의원이 찾은 부산은 새누리당의 텃밭이지만 안철수 신당이 영남권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안 의원은 새누리당과 기존 정치 세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부산이 영호남의 교두보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부산은 더 이상 낡은 보수 세력의 따뜻한 둥지가 될 수 없습니다. 영남과 호남이라는 망국적 지역 분열을 끝내고 싶습니다. 제 고향 부산이 그 교두보가 되어주십시오. 안 의원은 이날 부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설을 앞둔 부산 민심도 살폈습니다. 안철수 의원은 27일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청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청년위원 36명을 공개할 계획입니다. 안 의원은 2월 중 다시 부산을 방문해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영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. 부산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40%의 지지율을 얻은 바 있고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입니다. 이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영호남을 잇는 이번 행보로 다가오는 6.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혈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안철수 신당을 리식한 민주당의 다음 행보도 주목됩니다.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.